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있었어요. 과장님 자리 옆자리인데 어떻게 하면 다른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?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나을까요? 옆자리가 나을까요? 뭐 이런 거, 이런 게 고민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아, 변함없이 생각이 지금 확 들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또 해야지 조한님 너무 적적하시고 그러면요 저희 그 뮤직쇼에 사연 이렇게 계속 많이 보내주세요. 아 지금 뭐 몇인데 이렇게 좀 적적하네요 계속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예, 제가 말벗 해드리고 예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종아님께는 햄버거 세트 예,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정은미님 어제 중2 딸 키우는 언니가 아이가 자꾸 화장을 하고 싶어하고 치마를 짧게 입으려고 해서 걱정이야 하던데 그 아이는 모르겠죠. 맨 얼굴도 이쁠 나이니까 진짜 저는 우리 학생이었는데 약간 노릇노릇한 생각인데 누가 봐도 중학생 친구들이 특히 보이는 친구도 화장을 정말 풀맨 거의 뮤지컬 그 주인공처럼 풀맨으로 하고 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녹음을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컴퓨터에 거울만 계속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. 이게 진짜 그런 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진짜 나이든 아저씨의 생각이다 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정말로 사진 찍으세요.